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제가 안 올렸거든요. 그 토요일 날 있잖아요. 어제 난다. 토요일에 제가 영상 안 올렸어요. 올리긴 했는데, 그냥 이제, 다른 영도로 그냥, 네, 영상 안 올린 것 같아요. 오늘 2월의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40번대 이제 창원 시내버스 중에 40번대 번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40번대 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40번 번호대의 이제 숫자들이고요. 창원 시내 총 이제 7대. 40번, 41번, 42번, 44번, 45번, 46번, 49번은 총 7대의 이제 버스 번호가 있고요. 이제 이 40번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번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9번을 제외한 전부 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셔도 되고요. 전부 다 같은 방향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4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장 홈플러스 거쳐서 이제 자유무역지 후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근데 정확하게 모산 가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그런지 칼칼한지 모르겠어요. 목이 좀 너무 그런지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감기 걸렸다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나아진 상태라 목이 좀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영상 이거 제가 찍기 전에 제가 이제 그 ASMR 전문 이제 채널 중에 아빠 파파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영상 이제 실시간 잠깐 봤었는데 사람들이 그분 보고 다 컨셉이 다 저승사자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보니까 딱 저승사자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세 검은 가세다가 옷이 완전 까만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승사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승사자라고 하면 이제 다 까만 옷 입고 있으니까 저승사자들이 생각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까만 옷을 입고 갓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 아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승사자라기보다는 좀 외국에서는 약간 사신 같다고 해야 되나요? 사신 낯을 들고 있잖아요. 사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쓸 거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40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마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출발해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창원대에서 출발해서 남무산까지 가는 버스예요. 이제 한참 이제 창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무산 쪽으로 들어가는 차다 보니까 유일하게 좀 그게 좀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번호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근데 41번도 이제 가는 쪽이 이제 40번이랑 비슷하게 남무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보니까 예, 거의 비슷해요. 예, 42번도 그렇고요. 42번 같은 경우 송정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남저수지. 창원에 주남저수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는 버스다 보니까. 44번도 그렇고요. 대부분 주남저수지 하면은 이제 창원에 이제 철새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죠. 무점, 44번은 무점까지 가는 버스고요. 그리고 4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영원하 근데 얘가 노선이 좀 긴데 많이 기는 건 아닌데 이제 김해 진영까지 이제 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해 진영까지 가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고요. 유일하게 진영을 가는 이제 마산에서 진영까지 갈수 있는 김해 진영까지 갈수 있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4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45분 타고 가면은 이제 진영까지 갈수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 좀 그런 것 같아요. 49번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말씀 못했는데 49번 말고 이제 46번 같은 경우는 49번이다. 제가 너무 일찍 왔는데 4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정까지 가는 차인데 이제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4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제 용정까지 가는데요. 이제 유등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창원의 유등인가요? 네, 유등이라고, 창원 쪽에 유등이라고 있는데, 창원에 유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뭐, 이게 을샹궂 쪽이니까, 대산면 쪽이면은 한참 들어가는 쪽이네요. 뭐, 어쨌든. 어쨌든 40번 때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가는 방향마다 좀다 다르긴 한데 일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제 다 같이 가는 걸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제 20번 때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희 여기 노선 중에서 제일 긴 노선이 하나 있긴 있어요. 최장 노선인가요?
최장 노선인데 엄청 긴 노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77번이라는 창원 시내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 77번이라는 창원 시내버스가 있는데, 이제 마산역에서 이제 전곡까지 가는 거예요. 전곡이라고 이제 실악 전곡이라고 하는데 전곡까지 가신 자 가는 차인데 유일하게 창원에서 제일 긴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긴 노선이라 해가지고 얘 혼자서 이제 다니고 있어요. 다른 차가 없어가지고 예 77번 같은 경우는 다른 차가 없다 보니까 다른 노선처럼 뭐한대두 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두세 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노선처럼 뭐 40번대나 20번대처럼 뭐 두세 대 있는 이런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딱한 대밖에 없는 노선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예좀 긴데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70번대 그때 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최장거리 노선이긴 한데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버스가 제가 이제 최고로 제일 좋아하는 버스 보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버스고, 그 버스에 타려면 거의 3시간 정도요. 예, 기다리려면 이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버스다 보니까, 최장 노선일 수도 있고요. 최고로 많이 기다리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버스를 보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볼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2시 45분, 오후죠? 오후 12시 45분에 저희 집 버스 정류장에서 볼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이제 오후 3시 45분쯤에 이제 저희 집 앞에서 또볼수 있고요. 마산역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곡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12시에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마산역으로 갈 때는 이제 3시 45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시간마다 한 대씩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3시간마다 최장 노선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혹시 이제 지역에 있는 버스 중에도 진짜 한 대밖에 안 다닌다, 유일하게 한 대밖에 안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다면은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싶어서, 혹시나 여기 창원 같은 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릴 수 있게 많이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왕년에 좀 시외버스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 이제 어디 어디인지 저 알다 보니까 거의 이제 웬만한 버스는 우선은 그냥 안 보고 타는 편입니다. 그냥 번호만 보고 타는 편입니다. 거의 이제 한동안 계속 제가 창원에 홈플러스 간 것도 제가 토요일날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예 진짜 오랜만에 버스 타가지고 가니까 좀 좋긴 한데 약간 제 단점이 뭐냐면 너무 버스를 오래 안 타서 그런지 한동안 안 타서 그런지 이제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 살짝 이제 차멀미 약간 하는 느낌처럼 약간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 살짝 그래도 버스에서 내리고 나면 좀 낫죠 좀예 약간 어지러운 게 아무래도 차다 보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어지러울 수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나머지 버스 번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차근차근이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50번대 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이제 다 남겨드릴게요. 이제 번역해가지고 예, 영어하고 일본어 다 번역해가지고 제가 남겨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세요. 그럼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릴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다음에 봬요.